반갑습니다. 근데 나가는 것만 있고 일상생활이 없어. 오랜만에 결혼해? 혹시 남편이 전역해줬어요. 오빠 난 살 얼마나 찌울 수 있어? 잘 가라 2021년! 쌀떡국떡. 쫄깃한 쌀떡국떡. 떡국을 진짜 제대로 끓이려면 소고기 다진 거 넣으면 되고. 복숭아물? 단산소를 좀 살짝. 귀엽다. 이거 뭐야? 먹어볼까? 오빠 튀김 타고 어떡해? 아, 나도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나초나 먹을까? 그래. 이게 하나씩 사서? 그래. 이거 무슨 소스인데? 스페니시드. 설치잖아. 아, no, 안 쪄. 내가 먹을 거야, 진짜. 이럴 거, 핫, 핫, 핫. 레스트맨 찍어 먹자. 아니야, 이거 찍어 먹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그 노란 아 나초 아, 나초 짜서 못 찍어 먹어. 이거 과자 오니까 난리 났네 민정호. 과자 별로 안 좋아. 사골도 넣고. 이거 아니야 라자냐? 맛있을 것 같은데? 오빠 나 살 얼마나 찌울 셈이야? 배 안 고프단 말이야. 배 안 고프단 말이야. 와인 먼저 마셔야지. 고마워요 만드시느라. 고마워. 잘 먹겠습니다. Hi, yes, Dr. Mindy. 1월 1일부터 살 뺄 거야. 너무 먹는다, 진짜. 페퍼톤 너무 많이. 그치? 페퍼! 아, 페퍼! 어 뭐가 안 있는데? 뭐야 이거? 앉아주세요. 또 깨? 응. 오늘의 OTG?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맛있겠다. 냄새. 결혼하기 좋네. 맛있을 것 같아. 냄새 봐. 냄새는 죽인다. 남편이 전역해줬어요. 퇴근해서 온 시간은 9시. 10시다, 10시. 아, 배고파. 와인을 먹어볼까? 와인 맛 없어. 맛 없을 것 같아. 약간 이거 소주 냄새 나. 이게 뭐야? 스테이크 먹어볼까? 맛있어. 한 방에 넣어볼까? 이거 맛이 뭐이래? 이건 마치 포도주스에 소주 한 방울 넣은 느낌? 포도주스에 소주 한 방울과 탄산수로 섞은 느낌이랄까?
토마토 주스? 고마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근데 나가는 것만 있고 일상생활이 없어. 안녕. 오랜만에 켜보는 블로그 아니다 카메라. 지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주 갈아준 토마토 주스 마시면서 맛있어요. 자주 갈아준 건 아니고요. 유카님이 지금 휴가 중이거든요. 원래 지금 저희는 하와이에 있어야 되는데 신혼여행을 못 갔잖아요. 근데 오미크론 때문에 하와이를 못 갑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신혼여행을 좀 더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지금 따뜻한 나라 하와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뭐 제주도라도 가자라고 했는데 어영부영하다가 뭐 예약 시기 같은 것도 놓쳐버리고 일정이 바뀌면서 제가 또 일을 하게 된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싶은 이야기. 뉴욕커님은 휴가를 저 신혼여행 때문에 따로 내는 건 아니고 회사에서 시즌 준비를 하면은 끝내면은 이제 디자인팀은 한 2주? 2주 정도 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집에서 열심히 쉬고 계시고 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하러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브이로그 막 카메라가 익숙할 때쯤 되면 또 안 찍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호기롭게 이렇게 오늘 꼭 브이로그를 찍어야지 오늘 일상을 담아야지 하고 찍고 문 닫고 나가잖아요? 까먹어요 또. 아, 안 되는데. 사실 막 일상이 지금 평범해. 뭐 카페도 가고 사람들 만나고 꼭 해야 되는데 요새 진짜 사무실 집, 사무실 집, 사무실 집이에요. 하지만 열심히 호기롭게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 맛있는 냄새. 대박. 오빠 이거 준비했어? 아니요. 우와. 집도 나왔어요. 우와. 집 서비스 좋다. 메인 디시는 뭔가요? 스테이크? 네, 스테이크도 있어요. 네, 나는 처음으로 그레이비 소스 만들어봤어요. 그레이비 소스 만들었어요? 안 팔어.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건데? 아, 몰라. 그 밀가루. 아, 그때 밀가루 찾았구나. 네, 크리스마스 아레브 소스 아니지?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지. 우와. 열심히 일하고 오니까 이런 게 있네? 연말인데 레트로 보고. 맞아. 집 예약으로 가면 되지 않나? 오븐 열어봐. 우리 집 오븐은 여기 있어요. 리리리리리리리. 오픈! 우와, 이게 뭐야? 아, 이거 그때 샀던 파스타구나. 오, 맛있을 것 같아. 냄새 장난 아니야. 이거 레스토랑 이런 것 같은데? 메인은 스테이크. 장난 아닌데? 야호! 불도 켜보고 세팅 완료. 매트 어서 왔어? 아, 몰라. 이거 옛날에 이케아에 사온 건데. 그런 거 아닌가? 이야,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헉, 오빠 이것도 했네? 뭐? 감자? 어, 나도 좋아하잖아. 나 이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레이비를 한 거야. 메스포레이로. 그래서 그레이비를 한 거예요. 아, 나 배 안 고파졌다. 갑자기 배고파졌어. 주방장님, 배고파요. 이거 그때 산 그 파스타잖아. 쉘 파스타. 오빠 장난 아니다. 진짜 오래 걸렸겠다. 제트통 실패했어. 아, 제 베스토? 석떡 아니야? 어? 석떡? 이런 건 남겨야지. 심이 꿀꺽 삼켜지고. 이거 파스타 대박이다, 오빠. 응? 오래 걸렸겠는데? 오빠 피땀 눈물 아니야. 피땀 눈물.
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뭐만큼 먹어야 될까? 너무 많은데 먹을게. 짠! 잘 가라 2021년! 하이파이 21년 어서 오세요 22년. 오빠 너무 행복해. 행복해요? 뭐부터 먹어야 되지? 뭐부터 먹을까? 이거 산 거야 약간. 됐어? 10분까지 못 만나겠어. 맛있더라. 여기다가 앉아. 아까 미호 스타일은 감자를 주세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 스테이크 소스랑 같이 먹는 거잖아. 알지? 그래 있었어. 미호 갔다 왔잖아. 스테이크에서 같이 찹찹 하는 거야. 맞지?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다 이 소스. 맛있어. 힘들게 만들었어 그 소스. 너무 맛있는데? 너무 신난다. 오늘 취할게. 오늘 하루 동안 고생하신 뉴욕커님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아침에 일어나고 자기 전에 미용실을 맞아주고 있습니다. 좋더라고요. 이번에 산 쌀? 떡으로? 떡국엔 떡만 들어가나? 한번 찾아봐야겠어. 떡국 만드는 법. 일단 떡을 물에 불려야겠군. 물을 이제 넣고 끓이면 될 것 같아. 떡을 떡국 완성.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